오늘 전반적으로 주 아시아 증시들 일본 증시를 빼고는 모두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도 원달러 환율 1,301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자, 이런 모습을 포착되는 가운데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수요일까지는 어쩔 수 없다. 관망 심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두고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빅스텝을 실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여전히 좀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는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지표와 물가 상승, 물론 물가 상승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라도 조금 안정권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완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정폭이 그래도 중화권 증시보다 또는 미국 선물 시장보다 하락폭이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이는 점이 그런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 금통위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가는 모습들은 아니고 특히나 오늘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의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지난 조정세와는 조금 다른 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테마별 섹터로 좀 살펴본다면 최근 우리나라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 여름에는 정점에서 20만 명까지 좀 지금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된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간편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특징을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좀 더 쏠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차 코로나 감염 자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시행했던 정도 수준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굳다 보니까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정책적인 이슈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섹터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뭐 말씀하신 한은의 금통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나오죠. 이번에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도 있고 여기에다가 뭐 CPI 물가지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시장 향방을 좀 가르쳐줄까요? 방향성이 나올까요? 어떨까요? 우선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모두가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빅스텝 말고는 좀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좀 빅스텝을 하지 않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환율의 급등을 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 그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당일에는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좀 악재 해소로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CPI 지표도 물론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번 발표 이후부터는 그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 같은 6월달 같은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세 이후에 시장이 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 좀 그리 좋진 않습니다만 전략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